자, 22시간 전에 올라온 거네요.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늦게 보게 됐습니다. 장비 성능 밸런싱 계획 공유 드립니다. 9월 5일 19시 04분 수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비의 성능 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서 피드를 통해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존에는 원래 이름이 영웅, 그리고 영웅 2단이나 영웅 1단과 영웅 2단으로 장비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9월 11일 업데이트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수요일, 얼마 안 남은 업데이트. 다음 업데이트는, 자, 2단 장비의 성능 조정과 아크보스의 두 개도 이제 성능이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장비 성능에 맞게 몬스터 밸런싱 상향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단 쓰던 사람들, 그러니까 레큐루스라든지, 키마렉스라든지, 요런 단검, 이런 거, 혹시 사신 세트, 대장군 세트, 요런 거 이제 기존에도 자주 쓰이던 그런 아이템들은 이제 조금 이제 성능이 상대적으로 하향이 되는 이유가 몬스터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약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거기에다가, 10월 16일, 좀 지나서, 많이 지나서, 1단 장비의 성능이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요건 이제 하향 조정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약간 텀을 주고, 너네 준비해서 2단 가라, 라는 느낌이고, 일단, 그래도 안 가? 그럼 이제 1단은 하향 조정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닐지 예측을 좀 해봅니다. 일단 밑으로 내가 볼게요. 일단, 요즘 요런 게 있어요. 저도 요런 것 때문에 좀 요즘 TL 열심히 안 합니다. 아이템도 잘 나오는 데다가, 먹어도 고놈이 고놈이라서, 내가 성장한다는 그런 재미도 전혀 못 느끼고, RPG가 사실 성장이 단데, 성장이 없으니까, 지금 그냥 세기 말이야, 세기 말. 확장팩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세기 말 느낌 지대로 나죠. 그래서 일단 파밍의 만족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좀 변별력을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와 배경, 설명이 없어서 장비 성능을 지금에 와서 변경하게 되어 혼란하게 될 분들께 사과드린다. 자, 기대 이하의 성능으로 실망을 드렸다. 이성 장비들이. 그래서 허탈할 거고, 그래서, 좀, 참, 그래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해주면 좋을 텐데,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2단 아이템이 이제 예전에 이성 던전이 처음 나오면서 이제 2단 아이템이 나왔는데, 사실 좀 반신반의한 게 2단 아이템들이 1단 아이템들과의 성능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어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이성 던전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좀 고스펙의 좀 하드코어한 유저들에게 성취감을 주기에 만든 이래 던전이었는데 그거에 이제 좀 뭐랄까 차별과 이런 어떤 핍박을 느끼는 분들이 라이트 유저들이 떠나게 됐고요. 난이도가 높아서 또 떠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약간의 이제 업그레이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거기다가 또 이런 아이템들이 2단 아이템들을 맞추신 분들은 또 조금 이제 1단과의 2단 차이 어떤 변별력이 없었다라는 게또 불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고스펙자 그리고 좀 실력이 있는 분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좀 차별화된 아이템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또이 어떤 일성 던전만 도시고, 1단 아이템들만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배려가 아닐까, 개발진의 배려가 아닐까 싶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드코어 유저도 놓치고, 라이트 유저도 놓치는 좀, 둘다 좋지 못한 상황이 온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늦게라도, 이성 아이템을 변별력 있게, 차별성 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파밍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참 이게 결단이 매번 늦어요. 예. 매번 늦어요. 빠르게 좀 이제, 그런 리액션을 취하면 좋을 텐데,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이게 팀의 규모가 커서 그런가요? 자, 시작은, 이 얘기를 하고 있군요. 예. 이성 던전 차원진이 나오면서 이제, 2단이 나왔고, 그리고 이성 차원지는 본래 톨랜드 업데이트와 함께 준비하던 컨텐츠였지만, 이 컨텐츠가 부족하면서 톨랜드 일정이 미뤄지면서 부득이하게 이성 차원지는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저 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2단 장비의 성능을, 높일 수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던 부분 그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아, 참 이것도 참 악수 같은데요.
홀랜드 업데이트 시점에도 힘들게 노력하여 얻은 재화가 하드 리셋되는 거. 요거는 사실 근데 아니 우리가 아이템을 지금 7, 8개월씩 쓰고 있는데 아직도 하신 2세트에 대장군 2세트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하드 리셋이 맞죠. 그죠? 글로벌 기준은 빠른 거다? 아, 뭐, 난 모르겠다. 암튼, 예, 악수에 악수에 악수. 정말 최악의 최악의 최악을 가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좀 정상화 되는 것 같은데, 남은 유저가 있느냐, 이거야. 예? 암튼, 예. 그래도 우리 한번 박수 칩시다, 우리 유저분들. 지금까지 남은 이 유저분들에게는 그래도 희소식이 아닐까. 저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TL을 놓지 않고 그래도 4,500점 들어오면 그래도 꾸역꾸역 점수 써주고 요즘 또 진리 파티 돌고 예? 일단 뭐별 차이 안 나더라도 스펙업 하려는 그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 이제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아, 참 아쉽지만 이제라도 예, 파밍할 맛이 나는 TL을 만들자. 참 저는 그래도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이번 그 던전 뺑뺑이가 좀, 득템이, 아, 재밌어요. 막, 펑펑 터지니까, 그냥 도파민이 펑펑 터져가지고, 좋아. 그건 딱 하나 좋더라. 예. 던전, 2만 점 쌓이면은, 예전에는, 아, 이거 그냥 언제 쓰냐, 어? 이런 이제 좀, 짜증만 났었는데, 아, 요즘에는 그냥, 2만 점 쌓였네? 또 한번 또 도파민 털러 갈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고요. 좋습니다. 다만, 요즘 왜 이렇게 파티에 탱커가 많죠? 요즘 진리 파틀 가는데 탱커가 많다고 저밴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왜 이렇게 탱커 분들이 많죠? 예. 그리고 탱커 밴좀 그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탱커 밴할 정도로 딜 나쁘지 않아요. 웬만큼의 딜 나옵니다. 예. 고통의 파장 쓰고 하면은 모리 사냥은 웬만한 직업군보다 딜잘 나오니까 탱커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내려가 봅시다. 이게 중요하겠죠? 자, 파밍 욕구가 나오는 그런 옵션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일단은 아, 최대 강화 수치가 11로 증가합니다. 원래는 9가 최대였는데 요거는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TL 코덱스 같은 거 보면은 초창기 때 이거 12강까지 되는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요거 12강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변별력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일성 유저에 대한 어떤 배려를 위해서 좀이 최대 강화 수치를 9강까지만 이제 막아놓은 것 같아요. 원래 12강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아크보스는 일단 12강까지 또 올라간다고 하네요. 아무튼 다시 그 해금을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신규 영웅 2단 장비의 성능을 조정합니다. 아, 톨랜드에서 획득 가능한 거는 또좀더 좋아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성 던전 아이템들은 뭐 2단 아이템인데 지금 톨랜드에서 나온 아이템들 그러면 걔는 한 2.5, 5단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신규 장비 중 일부 에디트. 아, 잠깐만요. 이게 모든 장비의 성능이 조정되는 게 아니라 메리트가 약간 부족해 보이는 애들만 이제 조정이 된다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잖아요. 아, 또 밑에 나오나 보네. 자, 조정 방향성. 아, 너무 디테일한데? 좋다. 아, 뭐야. 일 잘하는데? 아, 이게 이제, 야, 건수용 오면서 좀, 야, 잘하는데? 아, 이런 걸 바랬거든요. 사실 지금까지도 잘하긴 했는데, 어떤 의도나, 예? 그런 디테일이 약간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배제할 순 없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런 거. 우리의 의도는 뭐다? 개발진의 의도는 뭐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좀 친절하게 알려주면은 정말 좋죠. 유저 입장에서. 지금까지 그냥 띡! 뭐 이렇게 바뀝니다 하는데 이게 의도는 뭐고? 그래서 결과는 뭔데? 이런 게좀 이제 유출을 해야 됐던 그런 게 있는데. 야, 좋습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자, 무기 스킬이 일부 상향됩니다. 야, 이거 지금 레키루스, 뭐야, 잠깐만, 레키루스래. 레비아탄 단검 미리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스킬의 기본 성능이 증가하는 형태라고 하는데요. 일부 무기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옵션을 더 높은 성능을 가진
상위 스탯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통찰, 10을 올려주던 무기가, 재련 같은 걸 해가지고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건가? 변경합니다. 아, 변경해준다는 거구나.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그냥 스탯이 좀더 올라가고, 스킬이 좀더 좋아지고, 요거였습니다. 자, 방어구 갑시다. 자, 제공되는 옵션이 일종 추가됩니다. 이건 뭐죠? 일부 세트의 경우 기존 존재하는 영웅 2단 세트 효과 대비 검증적이지 않은 효과임을 고려하여 옵션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아, 그래. 예전에 그거 해적 모시기 이런 거 추가하나 보네요. 제독 모시기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런 애들이 좀 이제 법령적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아무튼 옵션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세트 효과는 변경되지 않지만 스탯이 하나 둘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세트가 없는 일반 신규 방어구에도 동일하게 옵션이 한종 추가됩니다. 자, 그리고 세트 효과가 없는 만큼 옵션의 성능 기대값이 일부 높게 책정됩니다. 야. 이제 세트가 없는 아이템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어떤 니즈가 생기겠네요. 세트를 안 갖추는 만큼 스탯을 준다라든지 그렇게 해준다면 야 세트 없이도 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지금 스탯이 7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스탯으로 주는 시너지 효과가 7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어떤 스탯을 많이 찍는 사람도 분명 니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미 4종의 옵션을 가진 방어구는 옵션의 종류를 현 상태로 유지하고 일부치를 높게 책정합니다. 내용 추가. 이게 원래 지금 내용 추가로 된 게, 어제 7시에 이제 추가된 내용인 거죠. 망토는 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망토는 조정이 안 된다. 자, 장신구도 옵션이 하나 추가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높게 책정된다라고 합니다. 와, 이걸 또 이렇게 보여준다고? 잠깐만. 일단 파란색만 보시면 되겠죠? 베르칸트의 가시궁. 효과 발동 중 최대 피해량 25 증가. 요거는 좀 괜찮은데요? 이거 괜찮을 수 있는 게 6초 동안이잖아요?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치명타를 많이 맞추게 되면 사실 그냥 최대 피해량이 그냥 피해량 증가랑 비슷해. 요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심의 저격 기본 치명타율 20% 증가. 이것도 좋은데요? 치명타율을 20%나, 기본 치명타율을 20%나 증가시켜준다. 괜찮네. 백전노장의 천명 각반. 이건 이제 세트 옵 없는 아이템인데, 요거는 피해량 경감 3이 올라가고, 무쇠팔찌는 통찰 1이 올라가고, 투지 1, 기량 1. 이렇게 장갑 반지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와, 얜 스탯 좋다. 투지 3에 통찰 1에 기량 4, 기량 1. 요거 이제, 레벨업 하게 되면 더 올라갈 거 아니야. 아, 요거, 초마반이 얼마였죠? 초마반이 1111이었나? 스탯 4개 줬었죠? 얜 지금 스탯이 몇 개야? 5개잖아. 초마반 상위호환 아니야, 이거? 그리고 555왕의 이각투구는 마나 소모 효율, 이런 식으로 증가되고, 아, 얘는 공격거리 증가가 들어가는 장갑이 되네. 맞네요. 그리고, 아, 진짜 일 열심히 하고 있나 보다. 개발자 피드 올리고 나서 또 수정을 했는데, 그때 반지랑 가죽 잡옷이 뭔가, 갑옷이 뭔가 이제 조정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도 취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부 예시라고? 와, 어렵다. 어렵다. 아무튼 막, 계속 뭔가 바꾸고 만들고 있나 보네요. 대혼란이다, 대혼란. 자, 그리고 10월 16일에는 1단 장비의 성능이 조정되는데, 아무래도 하향이 좀 되지 않을까? 예, 1단 아이템 치고 너무 좋은 거. 아시겠지만, 레키루스, 키마렉스, 이런 애들, 부무기 확률 나왔죠? 예, 쌍수무기 경우. 예, 이런 게 너무 압도적으로 좋았죠. 부무기 확률도 높은데,
피해량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스킬도 너무 좋고 일단 하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향, 하향. 그러니까 좀 늦게 해주겠다. 유예 기간 줄 테니까 이때까지 빨리 좋은 말할때 이성 아이템 맞춰라. 자, 42세트. 쓰레기 되네요. 예, 요거면 그냥 날개바람이 더 좋죠. 이 정도면. 위령 2세트. 아, 예. 그래도 얘네는 뭐, 그래도, 뭐 나쁘진 않고. 아, 하향이 되는데. 야, 부무기 확률 이거 26%. 이거 좀 크거든요. 예. 그것도, 예, 못 씁니다. 이렇게 되면. 26%면 좀못 써요. 이게 쓰는 이유가, 피해량도 25로 주네요. 그냥. 예, 빨리 버려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보람님, 뭐가 아쉬우신가요? 뭐가 아쉬우신가요? 아, 근데 부무기 확률 요것도 정말 커요. 부스팅은 접으라는 거지? 근데 접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10월 16일인데. 할만합니다. 5주 충분합니다. 예. 충분합니다. 할수 있습니다.